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내린 대피령에 대해 이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인도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는 겁니다. 유엔은 물론 우방국들조차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에 민간인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나르는 와중에도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은 계속됩니다. 수많은 사상자로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스라엘이 24시간 내 110만 명 대피 명령을 내리자 유엔과 유럽연합은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Even wars have rul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must be respected and upheld.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대피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조차 국제사회 지적에 공감하며 가자지구에 민간인 안전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Our focus now is on helping to create safe zones, and we're doing that with the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우려가 커지자 이스라엘은 대피 시한을 11시간 늘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까지 피란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